네, 안녕하세요. 희망TV의 25번째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저희 희망TV가 지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아주 특별한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창사특집 2021 희망TV의 스페셜 MC 여러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도 희망TV와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도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신현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매년 빼놓지 않고 보던 프로그램인데 네. 이렇게 MC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두 분은 저희 희망TV와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신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션 사극 촬영 중이시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수염을 지금 기르고 있어서 수염을 못 깎는 상태로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촬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희망TV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달려와 주신 건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죠. 희망TV 방송을 보고 1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하신 적도 있죠. 아, 그거는 사실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요. 네. 2006년도에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출연했을 때 배우들과 무대 인사를 다니다가 네. 희망TV를 보게 됐어요. 그 방송을 보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네. 훈훈합니다. 아, 네.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박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희망TV 방송을 보고 이번에 출연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네. 먹으셨다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시청각 장애인 예지 씨 기억하시나요? 저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예지 씨와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계속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19년도에 네.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가족분들이 맞아요. 좀 힘들어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예지 씨라든지 네. 예지 씨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예지 씨가 나왔던 방송 클립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지금 220만 회가 넘어갈 정도거든요. 신현준 씨도 예지 씨 방송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지 씨를 보니까 이 단순한 중복 장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청각 장애는 눈으로 보는 수어를 사용하고요. 네. 시각 장애는 귀로 듣는 음성 해설에 도움을 받는데요. 이 시청각 장애인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게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시청각 장애인의 수화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만져서 느낄 수 있고 또 일일이 만져서 의사소통하는 촉수화가 거의 유일한 소통 방법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창사특집 2021 희망TV는 여러분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촉수와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촉수화를 배우고요. 또 이 같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1577-0029, 1577-0029로 전화주세요. 네, 시청각 장애인들한테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청각 장애인 이간주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